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이후 스위스의 울리츠빙글리와 잔 칼뱅,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영국의 종교개혁 등으로 이어지며 전 유럽으로 확대됐는데 130여 년간 전쟁을 치르며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들 중 오늘은 아나베프티스트, 한국에서는 흔히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로 알려진 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인 아나베프티스트는 히라버 아나베프티스모에서 기원했고, 즉 다시 세례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들은 영주나 시의회와 협력하며 개혁을 추진했던 루터, 찌빙글리, 칼뱅과는 달리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인데요. 특히 그들은 신자들의 세례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6세기 당시 세례는 시민권과 결부된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유한은 국가교회 체제하에서 결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민의 자격이 없는 이에게 세금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교회 입장에서는 유아세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에 쯔빙글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동의했지만, 쯔빙글리의 추종자였던 콜라드 그레벨 그리고 펠릭스 만츠 같은 사람들은 유아세례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흔히 이들은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마가복음 16장 16절, 즉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에 기록되었듯이 누구든지 세례받기 전에는 자발적인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침내 1524년 그들은 쥐리에 있는 게오르그 블라우록의 집에서 콜라드 그레벨이 블라우록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말에 블라우록은 다른 8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요. 결국 이 사건으로 그들은 범법자가 되고 말았고, 1525년 1월 스위스 형제단은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교회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당시의 국가교회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였기 때문에 이들은 체포, 재산 몰수, 고문 처형 등의 박해를 당하게 되고요. 이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당한 박해는 순교자의 거울이란 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른 개혁 진영과는 달리 지도자가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훗날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멜키오르 호프만이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투옥과 세상의 임박한 종말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의 자녀들을 몰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독일의 민스터를 장악하여 새 예루살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을 강제로 그곳에서 추방시켰고, 그로 인해 가톨릭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결국 민스터를 장악한 지도자들의 지나친 행동에 실망한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줌으로써 전쟁은 가톨릭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반란은 종식됐습니다. 소위 민스터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메노나이트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노나이트는 메노 시몬스의 추종자들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그는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로서 12년간 활동한 후 민스터의 봉기가 막을 내린 1536년에 아나베프티스트로 전향했습니다. 시몬스는 사제 시절부터 이미 가톨릭의 화채설과 유아세례 교리를 거부했고, 아나베프티즘의 핵심적 신앙 고백인 슐라이트하임 고백서에서 확립된 정교분리 및 평화주의를 신봉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맹세와 서약을 해선 안 되며 그런 것과 관련된 직업이나 직위도
받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후에 맹세와 군복무를 거부한 것 때문에 유럽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평화주의를 고집하며 사회봉사에 헌신해서 이후 많은 이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나베피스트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삶 속에서 철저하게 실천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의 피마저 거부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했던 아나베피스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